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회사 존지름 김현석입니다. 어느덧 날씨가 봄을 지나서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우리 쾌전인들 곁땀나는 계절 땀띠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회원 여러분. 지금부터 쾌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부품이 고장나면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하시나요? 고치려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혹은 이걸 고칠 수는 있는지, 가면 한 번에 끝나는지, 이런 과정들이 너무 궁금한데 이번에 MSI가 서비스 전문 업체인 CS 이노베이션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보통 메인보드 그래픽카드가 불량이 났을 때는 제품 교환이나 해외 RMA 서비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MSI의 AS 솔루션인 CS 이노베이션에서는 자체 수리가 가능한 시스템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취재했고요. 굉장히 알찬 취재였습니다. 자세한 기사는 조만간 회사 리포트를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VR 관련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존에서도 과연 VR이 어떤 물건인지, 정말 재미가 있는지 직접 체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VR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큘러스 리프트, CV1, HTC Vive 등이 있죠. 하지만 이와 같이 고사양 PC를 타깃으로 한 제품 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이브형 제품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프리미엄 후원사인 맥스틸에서도 트랜스 VR을 야심차게 발표하고 절찬리 판매 중입니다. 저희 회사조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드릴게요. 가져가십시오. 이거 가지고 싶은 거 모두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추첨 100명을 통해서 부모님, 그리고 친구, 그리고 여자친구, 그리고 다 오라고 하십시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회사조는 여러 기업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도 글로벌적으로 내로라 하는 기업들의 후원사 문의로 전화가 아주 불통입니다. 그런 행복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기존의 매체나 커뮤니티와는 확연히 다른 색다른 이벤트를 통해서, 그리고 전문화된 칼럼을 통해서 유저분들에게 재미를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웨이코스 입성 기념 이벤트를 특이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제자리 멀리뛰기 이벤트. 그뿐만이 아니죠. NZXT의 더키 한정판 키보드 이벤트를 25번째 카드를 맞추기 등, 이와 같이 저희 QM들은 앞으로도 참신한 이벤트를 기획하여 회원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조는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이벤트가 아이디어가 있다면 모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페이스북에 글도 남기고, 뭐 밥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뭐 할 얘기 다 하고, 어차피 여기 댓글 쫙 남겨달란 말이야.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냐고.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 회사존의 영상 콘텐츠가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보강이 많이 된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QM 식구를 맞이했습니다. 자, 4월 5일부로 새로운 QM으로 합류한 회사존 GB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존 GB? 야, GB. 한번 우리 회원님께 좀 과오를 말씀해 주시죠. 누구시죠?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QM으로 들어온 K사존 GB라고 합니다. 지금 영상 촬영과 편집, 간단한 디자인 등을 맡고 있습니다. 아니 뭐 자칭 뭐 무도가를 행퇴하신다는데, 뭐 그다지 뭐 몸도 안 좋고 뭐
별거 뭐 근육도 아닌 거 비계 덩어리인 거 같고. 아 요 보니까 이거 티도 돼지. 아 뭐야? 어? 아 무도가 맞아? 예? 아닌 춤. 처음 아 말하지 말고. 아 처음 왔으니까 회원 여러분들 위해서 좀 춤도 좀 추고 어? 아 댄스 같은 거 노래도 좀 부르고. 아 무도가라면서 좀 퍼포먼스 좀 해보고 이게 뭐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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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잠깐. 아. 어 여보세요. 아 다시 아 좀 그만해 그만. 아 잠을 잤어. 오케이. 앞으로 새로운 QM과 저희 QM들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K사존 지름 김현석이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 사랑해요. I should never, never, never.